산이 지금 이 승합산 497m입니다. 여기를 야간 사냥도 하고 또 그룹을 이어서 사냥도 많이 하고 생활 속에 체육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자연을 잘 활용하면 무척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왜 산에 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그릴 건데, 지도를 그릴 때는 이쪽에 보면 거리가 있죠? 거리에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죠? 예, 지금 등산로를 그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부산에 엄궁동입니다. 엄궁동. 엄궁동, 지금 바로 앞에 낙동강이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낙동강 뭐 700인가 800인가? 그렇게 올라가고, 바로 여기는 김해공항. 이게 부산공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김해공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산공항으로 바뀌어야 되고, 주변은 뭐 이렇습니다. 부산 뭐 정말 멋지네요. 멋진 만큼 사람들도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산 광역시 지도입니다. 아, 길게 뻗어 있고. 네. 그럼 승학산을 한번. 승학산. 497m. 이 승학산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밤에 야간 산행을 직장인을 위한 이런 야간 산행과 뭐 토요일 날이나 뭐 수시 때때로 이 등산을 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멋진 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엄궁동 뒤쪽에 보면은 이 코롱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코롱 아파트. 네, 여기는 엄궁 롯데 캐슬 뭐라고 써졌네요. 리버 아파트. 롯데 캐슬 아파트고. 엄궁 대림 아파트입니다. 자, 산행 시작은 여기서 쭉 올라가면은 대림과 코롱 아파트 사이로 올라가면은 숲속 도서관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숲속 도서관. 여기가 숲속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산행 출발을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계속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레길로 갑니다. 둘레길로 이렇게 뺑뺑 잡을들죠. 요즘 산에다 이렇게 둘레길을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공원보다도 더 차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산을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둘레길에도 오셔서 운동을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학장동입니다. 이게 학장동. 학장동이고 여기는 구덕터널. 구덕터널이고 여기가 꽃마을입니다. 구덕터널이고 꽃마을. 옛날에는 이 구덕터널이 터널이 나기 전에는 여기가 유명한 부산의 여시골짜기라고, 여시골짜기. 그래서 물도 많이 내려가서 여기서 막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학장동에 공장 다니신 분들, 이분들이 일요일 날 휴식을 취할 때 여기서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이 숲을 통해서. 그런데 82년도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여기를 구멍을 뚱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천지 개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거의 유원지커녕 완전히 그냥
차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한마디로, 뭐, 생태계는 아주 조져버린 거죠. 예. 암만들도 뭐, 삥삥 돌아다니면 될 건데, 좀, 멀리 다니면 택시비 많이 나고 좋지,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있는 거나 잘 보존해서, 이렇게, 산에 와서, 등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쪽 우회 코스로 이렇게 딱 씁니다. 서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숲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숲길인데, 이 숲길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숲길입니다. 여기는 여름 되면은 완전 숲으로 울창하게 쌓여서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비염 환자라든가, 뭐, 모든 환자들이 이쪽에서 운동하면은 거의 100% 치료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해서 이 숲길로 계속적으로 타고 갑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아니 정신병원도 있네요. 대남병원, 예, 정신치료병원도 있고, 예, 정신 환자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까? 공기 좋은 데 있어서 치료 효과도 높고, 자 이렇게 쭉 오면은 숲길을 따라서, 예, 쭉 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덕 대림마트 구황마을인데, 여기는, 여기 뭐 구덕터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틀어서, 여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상당히 비탈진 오르막이기 때문에, 예, 지구력이 요구돼서, 여기서 가장 이 구간 오는 코스가 아주 그냥 허파, 오장육부를 뒤져버리는, 땀으로 목욕을 해버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막, 땀으로 뭐 거의 뭐, 예, 땀이 많이 납니다. 여기 올라오면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막 이쯤 정도 약수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약수물을 먹고, 다시 이 등산로로 올라옵니다. 네, 다시 올라오면 여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인데, 이 삼거리 어디냐면은 이 구덕산 꽃동네, 이게 꽃동네입니다. 꽃동네. 꽃동네에서 오면은 거북약수터 가려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거북약수터로. 수악산 정상으로 가려면 이 계속하고, 예,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구덕산, 구덕산 쪽에서 오는, 예, 코스에서, 거북 약수터가 이쯤 있는데, 예, 요리, 거북 약수터, 물한 모금 먹으러 가야죠. 갈증이 나기 때문에. 예, 요게 약수터 같습니다, 요게. 예, 여기 약수터고, 여기서 바로 코롱아파트로 해서 엄궁을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약간 돌아서 갈수 있는 길이 있고, 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학창동 반도불 아파트라고 내려갑니다. 학창동 반도불 아파트. 그리고 또요즉 능선 있죠? 요 등고선 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학창동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학창동 쪽으로. 아, 아주 그 능선이 괜찮은 코스죠. 자, 거북역터에서 물 먹고 운동도 하고 좀 쉬었다가, 자, 억새군락줄에서 이렇게 억새군락지에 들었습니다.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고, 자, 이제 능선에, 예, 접어들었습니다. 쭉 보면은, 예, 능선길입니다. 예, 능선길 가다 보니까 여기가 부산 이 과학고등학교가 이 산속에 있습니다. 이 산속에, 예, 고등학교가 설립이 돼서, 여기는 진짜 늘 이쪽으로 지나다니지만은 가만히 있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절벽 아파트, 돌을 깎아서 이렇게 건축을 했죠. 자, 승악산 정상을, 여기 승악산 정상 가는 길목에 좀못 가서 옆으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엄궁동으로 바로 내려가는 코스.
엉공도로 바로 탈출 코스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상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정상 497m입니다. 여기는 해가 질 때는 저녁 일몰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숨터에서 숨터 촬영팀들이 와서 며칠 동안 여기서 일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저희가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자, 승악산에서 정상에서 이제 동아대 방면으로 내려갑니다. 동아대 방면. 내려가면 또 삼거리가 나오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 구간은 상당히 비탈 구간입니다. 예. 계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면 아무 상관이 없고, 여기서 바로 당리로 또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당리동. 여기는 뭐 절이 하나 있고. 예, 당리로 바로 그래서 사하구청 쪽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자, 한박빙 돌 분들은 다시 또 동아대 능선길로 내려갑니다. 동아대 능선길로 내려가고, 여기가 동아대 하단 승학 캠퍼스입니다. 동아대 승학 캠퍼스. 동아대로 가실 분들은 뭐 여기서 바로 이리 내려가면 캠퍼스로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능선을 타고 쭉 내려가면 솔밭길로 내려갑니다. 솔밭길로. 제가 아는 지인 쿠션님은 본명이 김동건인데, 퇴근할 때, 요즘은 겨울이라서 깜깜합니다. 퇴근할 때 이쪽으로 해서 이 능선을 타고 솔밭을 타고 쭉 아주 캄캄합니다. 아주 어두운데 이 능선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자기 집이 호로 아파트니까 요렇게 해서 퇴근을 합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리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진짜 운동도 하고 회사 출퇴근도 하고 잠도 잘 오고 밥도 잘 먹고 몸도 안 아프고. 자, 여기서 이제 약수터 쪽으로 엄궁동 쪽으로 갑니다. 엄궁동. 자, 엄궁동의 승항 약수터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승하약수터가. 자, 여기서 다시 이 둘레길로 쭉 가는데, 이 둘레길에다가, 등산로 길에다가 야자수로 엮은 가마뜨기라고 하나요? 가마뜨기를 쭉 깔아서 그 야자수 잎이 나중에 흙과 한살이 돼서 길이 아주 정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깔았길래 푹신푹신하고 좀안 좋아서 좀 욕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 오고 한 1, 2년 지나니까 아주 등산로가 좋았습니다. 뭐 초보들한테는 그 더없이 좋은 정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레길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에 또 운동시설이 있고, 여기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약수터, 여기. 네. 약수터에서 이쯤 내려가면 물레방아가 나옵니다. 물레방아 지나면은 숲속 도서관이 나옵니다. 여기가 야간 산행할 때 한 바퀴 삥 도는 종점이고, 키로수로 보니까 8점. 3km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원점 회귀로 야간 산행을 진행하냐면은, 여기 오시는 고객님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니까 여기다 차를 일괄적으로 대서 주차를 하고, 산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하기가 좋죠. 좀 비탈해졌지만은, 비교적 주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산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생활 스포츠로서 자리를 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행의 참가비는 일체 없습니다. 지금 왔던
자, 우리가 왔던 이런 코스입니다. 이게 부산. 네. 뭐 특별히 운동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사람 몇몇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제가 비염에 많이 시달렸는데, 퇴근할 때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옛날에 이렇게 퇴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이 코스를 여기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수학산 정상까지를 제가 1년에 300번 오리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300번 한 3년 했는데 다리가 고장나서 더 이상 못하고 그렇게 돌아도 이 비염이라는 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하고 비염은 별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에는 이쪽에 숲이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울창해서 울창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이쪽으로 내가 퇴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딱 산을 타고 이렇게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옛날에는 여기 살았으니까 이렇게 퇴근했습니다. 6개월 만에 비염을 완전 치료했습니다. 비염. 이비인후과 가면 주사 주고 정말 코가 간지럽고 뭐 아주 힘들었는데 말끔하게 지금 100%는 안 나서 한 99%는 다 완치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한두 번 간다고 그렇게 낫는 게 아니고 거의 퇴근할 때마다 매일 최소한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이렇게 다녀야 치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